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환입니다. 오늘은 몬스터 말몰상에서 구매했던 거를 간략하게 좀 보여드릴까요? 지금 여기 있는 게 답니다. 몬스터 말몰상에서 구매한 건 여기 있는 게 다고, 웃긴 게한 가지 빼고 다 바이오하자드 관련된 거예요. 레지던트 이블을 먼저 보기에 앞서서 요걸 먼저 좀 보여드릴까요? 이제 이게 뭐냐면 액션 리플레이라는 건데, 저도 이거 모르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플레이스테이션 2가 이제 CD 이제 CD롬을 넣어서 하는 거잖아요. 순서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 녀석을 먼저 넣고 치트 코드를 입력하고 코드를 입력한 게임의 CD를 다시 넣어서 실행하면 그 코드가 게임에 적용이 돼 있어요. 플레이스테이션에 이제 가장 큰것중 하나 국가 코드가 존재하잖아요. 그 국가 코드를 얘가 깨버린대요. 그래서 일본판 플스에서 이제 북미 CD가 원래 안 들어갔는데 요걸 이제 깨가지고 북미판을 돌릴 수가 있대요. 이게 안에 있는 내장된 거 보시면은 이제 CD하고 이제 설명서가 있는데, 한 가지 더 있어요. 요런 이제 메모리 카드가 하나 더 동봉되어 있거든요. 그 액션 리플레이 이제 코드가 들어가 있는 메모리 카드인데, 이건 제가 일단은 제 플레이스테이션 2에 꽂아놨습니다. 미리 빼서 한번 구동을 해봤는데요. 실제 구동하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리고 좀 색다르게 플레이는 아니지만서도 난이도가 어려운 게임을 좀 쉽게 좀할수 있고, 이제 뭐 빠르게 엔딩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좀 이게 좋을 수가 있는데, 게임의 재미를 좀 많이 떨어뜨리죠. 일단 치트라는 것 자체가 워낙 그러다 보니까 선택적으로 이제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보여드릴 건요, 다 아시는 거예요. 이거는 바이오하자드 4 일본 정발판입니다. 제가 바이오하자드 4만 이렇게 갖고 있다 했잖아요. 한국 정발, 제 빅히트판, 이거 아시아판, 일본 정발도 이렇게 또 구했습니다. 이제 또 하나 더 구해야 돼요. 이제 베스트판 중에서 OST가 동봉 안된 거, 그것만 구하면은 이제 몬스터 마물상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바이오하자드 일본에서 나온 바이오하자드 이제 네 가지를 전부 다 모으는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조만간 또 구매하러 갈 겁니다. 바이오하자드 플스 1 다이렉트 컷이라는 것인데, 이게 오리지널 바이오하자드 1이고, 사장님한테 여쭤보려다가 깜빡하고 안 여쭤봤어요. 뭔 차이냐 이거. 이게 뭔 차이지? 조만간 몬스터 마물상에 한번더갈 예정인데, 그때 한번 까먹지 않고 좀 여쭤보고 와야 될것 같아요. 자, 요게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공략집니다. 제가 또 코드 베로니카 또 샀어요. 근데 그건 몬스터 마물상에 산게 아니라가지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만 한건 아닌데, 최근에 몬스터 맘물상이 이제 리뉴얼했어요. 막 예그저 바뀌기도 하고 좀 증축이 됐는데, 새로운 게 뭐가 있을까 보러 갔는데, 제가 가타카나는 못 읽어도 바이오하자드 가타카나는 읽어요. 하도 많이 봐가지고. 바이오하자드 가타카나는 읽는데 이게 있는 거야? 바이오하자드? 이런 게 있어? 이게 뭐지? 사장님께 여쭤봤어요. 이게 뭐야? 하니까 공략집이래요. 아, 일본어로 몰라도 일단 이거는 가지고 있자, 무조건 가지고 있자 했는데, 이게 공략집이 너무 잘돼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보시면은 이맵 보이세요? 맵이? 맵이 이렇게 3D로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막 뒤죽박죽 섞인 게 아니고요. 이제 시작부터 이제 막 끝까지 이제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이게 순서대로. 그리고 이 순서에 맞춰서 또 이렇게 3D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어디에 뭐가 있고, 이 그림만 봐도 충분히 아이템 위치하고 그런 거알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사놓고, 야, 이거는 진짜 이거 괜찮은데? 일본어를 읽어야겠지만 이것만 봐도 충분히 이게 뭔지 알잖아요. 보면 이제 아이템들 이제 쭉 나오는데, 아, 이거는 진짜 물건이네. 이건 꼭 사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바로 구매를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현세대기 이제 닌텐도 스위치에 산 거는 바로 요거예요. 네오 아들라스라는 건데, 이게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대항해 시대 같은 느낌의 스위치 게임이에요. 현세대기 닌텐도 스위치 같은 경우는 제가 매번 가서 하는 데가 있어요. 뭐 거래처? 라고 했는데 매번 가서 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도 없대요. 그래서 용산 전체를 뒤졌는데, 용산 지하 던전까지 가도 다 뒤졌는데 얘가 없대. 근데 몬스터 마물상 가니까 있네? 근데 사장님 말씀으로는 이게 물량이 많이 안 풀렸대요. 그래서 좀 아마 지금 물량이 아마 많이 없을 거라, 한우리 정도 가야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새 제품입니다. 이거 뭐냐면요, 닌텐도 패미컴의 북미판을 NES라고 하는데, 그 NES 복각 기기에 사용하는 추가 컨트롤러예요. 복각 기기는 컨트롤러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로 구매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마침내 이게 또 있네요. 박스셋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세트가 있는데, 두 개인 게더 좋잖아요. 자, 냉큼 또 얘도 물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한번 제가 몬스터 맘물상에서 구입했던 물건들을 한번 쭉 보여드렸는데요. 일단 포장지를 제가 안 뜯은 게 많기 때문에 이제 다 내용물은 다못 보여드렸어요. 양해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레트로 장터에서 구매했던 물건들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한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